자, 어제요, 건설주들 대부분,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 분류된 테마군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도 상한가, 하한가 폭이 30%로 확대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종목의 수가 상한가 대열에 동참하는 거 저도 처음 보고요.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오르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간밤에도 다른 뉴스가 없었고 또 사실 판문점에서 2차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또 싱가포르 현지에 북한마저도 이제 의전이라든지 경호를 책임져야 될 대표단이 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기보다 이제는 밸류에이션 또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경계감, 스스로의 어떤 경계감 같은 것들도 시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모든 이슈를 남북 경협주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 메가톤급 재료들이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에 박사님께서도 이그 남북 경협 또 북한의 개방에 대한 조금은 적극적이고 새로운 입장들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리포트도 내시고 또 저희 방송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롤러코스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만 생각해 보면 공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고 어제 같은 날은 아마 박사님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30% 확대된 이후로 그 무겁던 건설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치는 하물며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들도 상한가가 들어가는 그런 시장을 봤는데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나쁜 뉴스 플로우도 없었는데 오늘은 또 반락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장 상황을. 네, 뭐 똑같은 현상을 달리 볼 수도 있는 게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뭐이 정도 조정을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살아있다. 반증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근본이 없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상한가 무더기 상한가를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대로 하한가를 맞는 게 내지는 뭐 급락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네, 지금 뭐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남북 경협주들이 나름 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반대로 보면 좀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이 재료는 조금 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죠. 뭐 기업들이 갑자기 떼돈을 번다든지, 뭐 남북 경협에 물꼬가 트여서 모든 기업들이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뭐 시현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30%뭐그 전에도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날 그 급락은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뭐 그동안 꾸준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보면 뭐 섹터를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다. 수년간 이루어질 남북 경협의 재료가 미리 앞당겨져서 반영된 것에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쪽을 조금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 관련 이슈는 올해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그 순환매 내지는 옥석 가리기 그러게요. 또는 직접적인 어떤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이런 것이 뭐 당연히 있겠죠. 글쎄 이제 말씀 중에 근본이 없는 테마주, 근본이 없는 재료 개별주는 급등을 하면 급락을 보이는 게 상례인데 지금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요일 같은 날도 제한적으로 빠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를 여실히 증명해 준 게 사실은 금요일장 아니었나. 네. 일부 그 대체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급락할 때 대거 매수에 참여했던 것들은 아, 이 외국인 기관이 겁을 먹고 이 주식을 팔아왔던 건 아니네. 밸류에이션 부담이었을 그런 정도인데 그게 급락을 해서 밸류에이션의 여유가 일시적으로 생기니까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주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금요일 날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전체적으로 지금 네. 시장이 조금 뭐 재료 부재 네, 그리고 어닝 모멘텀의 부재. 예, 그리고 경기 이슈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조금 무덤덤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뭐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시장이 특별히 지금 그 기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예. 남북 재료주가 어쨌든 종목을 끌고 갈 가능성, 시장 전체를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뭐 IT라든지 혹은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모멘텀이 조금 약한 상태에서 그렇죠. 시장이 어쩌면 기관 중심의 기관 주도 장세이기보다는 예. 개인 투자자 중심의 개인 수급 장세가 예.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예. 네,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각설하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대충 이익신호 왜냐하면 건설주 일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보이고요. 시멘트 같은 것들은 많은 경우에 세 배. 그리고 일부 소형주 중에 철도 관련주 이런 것들은 그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주, 대장주들도 뭐 거래가 많이 되고 기관 투자가들도 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권역에 있는 주식들 마저도 최소 5, 6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띈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게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아무리 이 북한의 개방이라는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무제표가 바뀌었을 리는 없는데 그 정도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새로 생겼다면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단 말이죠. 예. 뭐 제가 드릴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다만 이제 전략, 투자 예. 전략 관점에서 예. 보면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워닝의 모멘텀이라든지 예. 경기가 좋긴 하지만 그 경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섹터나 종목이 약간 약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예. 어떤 모멘텀이 펀더멘털 모멘텀이 약한 상태에서 예. 이런 남북 관련 재료가 시장에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의견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심한 말로 사람들이 게임을 하듯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 예. 참여자들이 예. 어떻게 보면 이 재료를 근간으로 해서 상당히 그 활발한 게임적 매매가 이루어지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사실 정확한 자로젠틋한 펀더멘탈만으로 예.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버블도 생기기도 하고 예. 버블 반대쪽에 어떤 과도한 하락도 경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가 조금 저금리에 의해서 예. 사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도 뭐 특히 광풍이 부는 예. 예. 그러한 시대에서 예. 이러한 남북 경협이라는 초메가톤급 재료가 주식시장에서 바로 사그러들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조금 거품 아닌 거품이 일부 일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칭 스윙을 당하면 큰일 나는 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급락기에 악재가 터져서 급락했을 때 갖고 계신 것들 중에 많이 수익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급하게 파는 것 중에는 손절을 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 같은 게 분명히 손절 물량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극도의 공포
이 회담이 결렬되면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 때문에 아마 손절에 합류한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 많으셨을 거고 또 어제 같은 날은요 극도의 낙관론이 상한가에 따라 사는 네. 예, 그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대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저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제 전화 많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어쩔 때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너무 말을 보수적으로 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계시는 박사님께 그런 매매 전략에 대해서까지도 여쭤보면 안 되는데 워낙에 경험이 많으셔서 여쭤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도 사실은 지금 꼭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금까지 좀 소극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해보고 지난 금요일 같은 날은 오히려 그런 기대가 좀 증폭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남북 관계의 개선과 예. 예. 또 북미 관계의 개선 예. 또 뭐 심지어는 뭐 북미 수교까지 예. 내다보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당연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지정학적 위험에 어떤 부담을 뭐 조금 이제 덜고 예. 어떤 한국 시장에 어떤 프리미엄을 줄 만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이슈고 예.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뭐 2, 3년에 걸쳐서 진행될 이슈고 뭐 단계별로 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한국 증시를 보는 시각은 예. 조금 아직까지는 신중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조금은 지켜보자. 예. 뭐 사실은 뭐 한국 증시가 채권 시장 쪽에서는 선진국 증시지만 지금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재벌 기업들의 약간 뭐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라든지 또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이런 뭐 부분 때문에 네. 노출도 뭐 이런 것들 네. 뭐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한국 증시 고유의 디스카운트 요인, 할인 요인을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중요한 할인 요인 중에 하나인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 주니까 네. 당연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예. 분석을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또 시간이 걸려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예. 선제적으로 대응은 안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외국인들이 뭐 급하게 안 사던 외국인들이 이 이슈 때문에 한국 예. 증시를 사고 뭐 이런 일은 조금 기대하기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지각판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머징, 신흥국 증시로 지금 돈을 막 뿜어내고 들어가는 그러한 국면이냐 예.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신중론이 우세한 국면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되는 어떤 변수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뭐 금리도 그렇고. 네, 금리도 그렇고. 금리가 대표적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최근에 어떠한 신흥국 환율 텐트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예. 또 달러 강세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예. 또 전체적으로 고평가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 돈을 더 태우는 그러한 공격적인 스탠스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뭐 부분입니다만은 예. 조금 뭐 좀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보십시오. 그 진한 색선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2007년 수준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예. 이 밸류에이션이 미국
2007년 수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그러면 사태. 밸류에이션이라면 PER, PBR 뭐 이거를 감안해서 네, 금리도 감안한 예, 거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건데 예. 비싸질수록 그 신흥국 MSCI EM이라는 것은 이머징 신흥국 지수인데요. 신흥국 지수가 올라갈 때 조금 주춤합니다. 예. 지금은 올라가면서 신흥국 증시도 2016, 17년에 조금 적지 않게 올랐는데 물론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약간 꼬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워낙 장기 차트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외국인들이 글로벌 위험 자산, 특히 신흥국 증시를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지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 지금 저 빨간 원으로 돼 있는, 네. 그 붉은색 원으로 돼 있는 저 구간이 그 상징하는 건 어떤 겁니까? 아, 저게 지금 뭐 기술적으로 조금 잘못됐습니다. 예. 네, 약간 그 핀트가 조금 안 맞았는데요. 예. 원래 그 이제 그 표시하려고 한 부분은 예. 2012년에서 14년에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급하게 올라올 때 미국이 네 미국이 예. 예. 연한 파란색 선인 신흥국 지수가 옆으로 횡보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16년부터 또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또 비싸지니까 예. 이때는 신흥국 증시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2년에서 14년 같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머징 시장도 2012년에서 14년 같은 횡보 구간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싶어서 18년 지금 마지막에 보면 네. 하늘색 실선인 이머징 주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네. 나왔네요. 저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비껴나 있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네. 또 최근 들어서 뭐 저 잘 오르던 베트남 주식 같은 것도 많이 네, 빠지고 있고 네. 터키 뭐 말할 것도 네. 보베스파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브라질 그렇습니다. 주식이죠. 거기도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사님 저런 차트를 준비하신 것 네. 같으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글로벌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미국의 주식에 대한 것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또 우리 시장 내부에도 보면 오늘 오전장에도 보면은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류의 바이오 주식이 반등하니까 네. 아무 대류 악재도 없는 대북 관련주들이 반락을 하더란 말이죠. 네. 그거는 시장의 체력이 맞습니다. 이런 큰 테마를 동시에 올릴 만큼 그렇게 건강하거나 활기차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 그렇게 탄탄한 장이 아니다라는 예. 것에 대한 시장의 어떤 표현이고요. 예. 결국 트레이드 오프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는 예. 그런 시소 게임이라든지 제로섬 게임 비슷한 양상이 올 하반기에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계속 남북 경협 이슈가 호재로 작동할 경우에 예. 그 조금 그 남북 경협이라는 재료와는 거리가 먼 예. 뭐 대형주라든지 뭐 IT라든지 쉬어간다. 바이오라든지 이런 예. 쪽은 예. 적어도 동시에 가기는 조금 체력이 좀 부족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뭐 남북 경협주를 어떤 그 재료 삼아서 예. 촉매 삼아서 예. 선순환의 강한 장. 뭐 다시 2600을 돌파하는 예. 초강세장이 이어지려면 예. 남북 경협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결국 글로벌 신흥국 증시 전반의 외국인들이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뀔 만한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라든지 예. 아니면 금리가 조금 더 주춤한다든지 예. 내지는 달러가 좀 강세로 가지 않고 예. 다시 약세로 가는 어떤 뭐 모양을 보인다든지 이러한 글로벌 증시 환경이 조금 개선돼야 되고 네. 내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3분기에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서 예. 남북 경협주는 좋은데 다 이것도 좋다 이러면서 시장 전체가 선순환을 보여야 다시 지수가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는 초강세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시장에 조금 답답한 어떤 그 교착 예. 어떤 뭐 한계의 어떤 환경이 계속 전개된다면 남북경협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급락하고
또 이따금씩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급락하는 그러한 높은 그렇군요. 재료의 변동성 장세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가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462포인트니까 사실은 1월 말에 초강세 국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간 조정, 일부의 지수 조정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월, 3월, 4월, 5월 말이니까요. 4개월 정도 지금 약간은 빠지면서 조정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해 줄 거냐인데 남북 경협주만 올라가지고는 사실은 그 장의 성격을 바꿀지는 못할 거다. 물론 네. 이제 남북 경협주 안에 보면 장기 소외됐던 건설, 철강, 뭐 전기통신, 전기 뭐 이런 주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자체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룸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제외해놓고 보면 아직 장을 견인하거나 장이 다시 화랑 국면으로 갈 정도의 어떤 재료로서 이 남북경협주 외에 다른 영역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남북경협주만 가지고 시장이 강세장을 보이기는 어렵다. 예. 만약에 남북경협주만 간다면 그것은 개인 수급장이고 횡보장세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일 거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네. 한국 주식을 추세적으로 다시 사는 국면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적어도 이 남북 경협주가 차지하고 있는 건설, 시멘트 등등의 어떤 섹터 내에서 도드라지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 거의 비슷한 영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너무 차별화된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교체도 우리 투자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펀더멘털이 예를 들면 시멘트 주식 같은 시멘트 주식인데 PER, PBR 특히 PBR 기준으로 너무 도드라진 주식들이 나온다면 적어도 자체 내에서는 조금은 교체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된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전체적인 시장 재료의 빈곤 속에 만약에 남북 경협주만 예. 도드라진다면 예.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순환매 내지는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조금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결국 성장주 IT나 혹은 뭐 시클리컬 예. 경기 순환주들이 조금 답답한 어떤 모양을 보일 경우에는 예. 결국 성장주보다는 지금 그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 예. 좀 가치주스러운 예. 그 중에는 뭐 유틸리티도 있고 그렇죠. 뭐 또 퍼가 좀 낮고 예. 뭐 이런 보수적인 어떤 장세에서 좀 또 버틸 수 있는 네, 버틸 수 있는 또 예.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성장주와 어떤 방어주 예. 그리고 조금 경기 순환주와 비경기 순환주 예. 약간 경기 방어주 예. 이런 대립적인 어떤 스타일에서 조금 흐름을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재료가 강해도요, 여러분 근본이 없는 주식은 올라가기 좀 힘들다. 장기적인 추세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 모두에 있으셨죠. 그 중에서도 근본, 즉 실적과 펀더멘탈이 수반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 좀 골라주시는 그런 노력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